이란 신천지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건물을 놓고 지역사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고양시가 용도 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렸습니다. 고양시 거점화를 반대하는 고양시민, 신천지 피해자 부모 등 60여 명은 법원 앞에 모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의 복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많이 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있었고 코로나 그 사태 때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재판부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재판에서 신천지 측은 해당 건물은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고 학교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접한 곳에 초등학교 옆에는 교회가 위치해 있다며 자신들의 용도 변경만 불허하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에만 다른 잣대를 대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향후 민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시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이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은 원고 측의 왜곡이라며 건물 주위 반경 약 500m 안에도 다수의 학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원고 측이 실체를 속인 채 물류 건물을 신천지 본거지로 사용하려 행정청을 기망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일산동구 풍동에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후 재신청에 허가가 났으나 고양시에서 행정오류라며 직권 취소했습니다. 고양시 측은 2018년 첫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을 장로교 목사에 임대하려 한다고 했다며 원고 측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원고 개인이 상당한 규모의 종교 집회를 여는데 어떤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종교의 반사회성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을 뛰어넘는 상당히 중대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 용도 변경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양시민들은 신천지의 고양시 입성을 반대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성의 해서, 두 번째는 애초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고양시의 시민위원회에서 2018년에 부결했던 사안이 평수가 컸기 때문에 부결될 걸 알기 때문에 평수를 줄여서 일종의 꼼수를 써서 신청을 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것을 허가해준 사건인데 이걸 부당하게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재판에 참석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측도 매 재판마다 올 것이라며 피해자의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과 개인적인 재산권이 충돌한 부분이 있다며 오는 10월 8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